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정신이 없습니다. 요즘에 너무 바빠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은 바쁜 건 사실입니다. 뭐 일도 많아지고 모임도 많아지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모임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제 뭐 최근 근황은 요즘에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바쁩니다. 유튜브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제가 지금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이제 계약이 끝나가지고 또 새로운 사무실을 또 알아보러 다니느라고, 사실 요즘에 제가 바빠서 유튜브 영상을 그렇게 예전만큼 많이 못 올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빼먹지 않고, 하루하루 빼먹지 않고 올리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해결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새로운 사무공간도 오늘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곳에서 또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서 좀 한시름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제가 볼 비디오는 긴신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훈이훈이라고 이렇게 있던데,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비디오를 보려고 해요. 피처링은 밴디보의 밴디가 했습니다. 훈이훈. 이름이 독특하네요. 훈이훈. 한국에 훈이훈이라는 동명의 그 이름을 가진 래퍼가 또 있거든요. 긴신 오랜만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몽골 래퍼라서 저는 좀 약간 긴신을 보면 한국의 도끼 같은 캐릭터도 좀 떠오르고, 좀 제가 좋아하는 어떤 힙합의 멋을 갖고 있는 래퍼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워낙 또 뮤직비디오를 또 간지나게 찍는 래퍼라서 아마 제가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바빠가지고 아직 이 곡을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예,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신의 훈이훈이고 피처링의 밴디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보통 생각하는 긴신의 그런 좀 음악 느낌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네요. 오! 긴신이 이런 거 갖고 올 줄 몰랐어. 라틴 팝? 라틴 바이브? 그런 건데? 오! 이런 덥보이즈로 싱잉 랩 하는 것도 멋있어요. 그쵸? 오! 저거 초록색 자켓, 제가 좋아하는 건데, 슈프림하고 뉴욕 양키스 콜라보한 트랙 자켓이잖아요. 최근에 나온 거. 밴디 목소리가 너무 좋다. 오오 하는 목소리 있죠. 딱 플렉시블하고 칠하게 가는 그 느낌이야. 되게 나른해지고 좋아요. 녹화 시간 새벽 2시인데 되게 칠하게 만들고 있어. 밴디 목소리 뭐야? 그러니까 난 이런 게 좋다니까. 좀 본인의 목소리의 그런 어떤 쓰임새를 알아요. 딱 보면 사실 이 덥보이즈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덥보이즈를 가진 래퍼들은 매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안 어울리는 거 같은데도 어울리는 걸 해내는 거. 뭐 싱잉 랩 같은 것들 있잖아요. 왜 그냥 뭐 예를 들면 드레이크 같이 그냥 좀 부드러운 목소리로 싱잉 랩을 하면 아, 저 사람 싱잉 랩 잘하네, 그냥 우리가 예상하는 느낌으로 갈 수 있는데, 오히려 덥보이즈 가진 래퍼들이 싱잉 랩을 하면은 생각지도 못한 매력들을 발견하게 된다니까. 오.
Party and bullshit. Mm-hmm. Okay. Ooh. 아, 나 이게 목소리가 중독적인 거야. 밴디 그 부드럽게 내뱉는 그 훅 있잖아요. 아, 나 이게 너무 좋은데? 후니훈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중독적으로 들린다. 되게 부드러운 목소리와 거친 목소리가 이렇게 섞이니까 더 재밌는 게 나온다. 자꾸 후니훈이라고 하길래 한국 래퍼 후니훈 생각나. 오히려 반전이 있어서 좀 흥미로웠어요. 인신하면 되게 좀 무겁고 약간 버시스로 그냥 좀 뭔가 야망이 넘치는 막 그런 음악들을 만들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요즘 트렌드에 맞게 라틴 팝 같은 그런 음악들을 좀 여기에 갖고 와가지고 본인의 스타일로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런 좀 거친 러프한 터프한 그런 목소리를 가진 래퍼들이 오히려 싱잉랩을 이렇게 해주면은 그게 반전 매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부드러운 목소리로 싱잉랩을 하면은 뭔가 뻔한 게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거친 목소리를 가진 래퍼들이 좀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해줘야 더 멋있는 것 같아. 역시나 뮤직비디오에서도 그 긴진의 패션? 예, 패션 같은 거에서도 역시나 드립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옷을 또 입고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저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또 보니까 이쁘네. 슈프림 뉴욕 양키스 트랙 자켓을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특히 밴디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저는 사실 긴진만큼이나 굉장히 놀라운 게 밴디의 목소리였어요. 부드러움의 끝인 것 같아. 부드러움의 끝이야. 가뜩이나 이 칠한 분위기를 더 유연하고 더 부드럽게 가고 있어. 좋네요, 좋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